부활절이 지나고 화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참 뜻깊은 부활절이었고 여러분들을 다 뵙게 될 때 참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벅찬 그 느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벅찬 그 느낌?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체험. 그것을 이어서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묵상합시다. 찬양합시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항상 바치 오리라. 그 고백을 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만든 것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느끼기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가 있지만 그 노력도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오늘을 통하여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바쳐진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도 지나고 고난주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 읽기표로 돌아가 사무엘상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수레가 벳세마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당연하죠. 전혀 배경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Alright. 일단 이 이야기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물품이 있었는데, 물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들이 모시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법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뺏겼냐고요? 그 법궤를 끌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 법궤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원수들을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그 법궤를 끌고 나아갔습니다. 끌고 나갔더니 아니나 달라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벌벌벌벌 떨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고, 신의 법궤니까 신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그 Holy Temple, 그 자기네 신의 집에 갖다 놓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네 신의 이름은 다곤이었는데 그 다곤 바로 옆에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참 재밌는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 신을 가져다가 다시 법궤 옆에 세웁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머머머머, 어떡해. 그래서 그 신을 또 다시 법궤 옆에 갖다 놓습니다. 셋째 날 비슷한 장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또 한 번 다곤이 법궤 앞에서 엎드려 있는데 이번에는 목이 잘라져 있고 손도 잘라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법궤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곤은 무능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포했죠. 그 이야기 이어서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역병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법궤를 가지고, 그 법궤를 계속 갖고 있다가 우리는 다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고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제사물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놓고 그 앞에는 암소 두 마리,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암소 두 마리를 묶어놓고 그 암소들의 송아지는 집에 놔두고, 이 암소들이 길을 모르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보세요. 전혀 길을 모르는 암소들, 새끼를 집에 둔 암소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암소들을 놔주는 것입니다. 놔줘가지고 얘네들이 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거는 우연이었다. 이거는 그냥 우연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놓아주었더니 아니나 달라. 블레셋 땅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그들의 모습, 엉엉 울어가면서 가는 모습,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매매 울면서 가는 모습,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무무 하면서 가고, 제가 듣기로는 암소들은 눈물까지 흘린대요.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송아지를 놔두고 가는 것인데, 그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도착하자마자 큰 바위 위에다가 그 수레의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이 소들을 번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제가 재밌게 말씀드렸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할 수 없었, 이용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할 수 없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원수를 이기시는 모습, 전쟁은 즉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종교가 어떻게 돌을 닦고 어떻게 희생해가지고 구원을 살려고 얘기해도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다 실패가 될 수밖에 없고 다 절망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곤과 같이 무능한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혼자 단 한 번에 단 한 제사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쟁을 우리 대신하여 이기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다윗과 골리앗, 또 재밌는 이야기, 더 유명한 이야기,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거인 골리앗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승리하고 다윗이 싸운 그 전투를,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 위하여 지시고 우리의 전쟁을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benefit, 그 덕을 갖게 해 주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소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들에게도 역시 주님의 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자기 죽음으로 간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모습의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할 때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전혀 치우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는, 아무리 무슨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주님은 거기를 향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소들은 엉엉 울어가면서 가기 싫어하면서 억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끌려갔다면은 사랑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사랑의 순종,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바쳐지는 우리 주님의 삶, 전혀 불평 없이 끝까지 아버지를 순종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전쟁이 있든지, 무슨 갈등이 있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그 결론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모든 창조를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설교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 죄와 싸움, 내 자신의 죄와 또 나의 상황의 죄, 싸우는 그 시험을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제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제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 표현하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을 생각하고 산 제사로 기쁨으로 이 하루를 바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걸리낌 없이 집에 놔둔 송아지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과거, 나의 미래의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주님께 all in 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으십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세상과의 전쟁, 내 자신과의 전쟁, 주님에게 속한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완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굴복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신과 같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같이 굴복하는 우리, 이 시간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이 사랑의 표현도 이 헌신도 완전히 받아주셔서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